시험 선생님이 매번 바로바로 채점은 못 해드려도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서. 하지만 이렇게 시험 친거 바로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한별이는 다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 시험 칠 때마다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요? 그렇죠. 묻는 말에 물음표 해야 돼요. 이건 버릇입니다.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네요. 뭐라고 물어본대요? 그렇죠. What's this? 안 되겠죠. What? This는 어떻게 써요? THIS 그렇죠.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해야 돼요. What's this? 자, 그래서 what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? 그렇죠. 그래서 what is this? 그렇습니까? What이 무슨 뜻이에요? 무엇? 그 다음에 this는 무슨 뜻이에요? 이건. 자,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?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?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? 멀리 있는 것 같아요?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this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this 말고 뭐 배웠어요? 오늘은 혹시 that 배우지 않았나요? 오늘 배운 거에 that 안 나왔나요? 오케이. 자, what is this는?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랬죠? is를 보고 뭐라 그랬죠, 선생님이? 무슨 동사라고 그랬는데? be 동사의 동류는 세 가지. I랑 함께 쓰는 am, I am. 그 다음에 he, she, it과 함께 쓰는 is. 그 다음에 you, they, we are, they are, you are. am, is, are 세 가지가 있고요. 뜻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. 무슨 뜻 또는 무슨 뜻? 이다 또는 있다. 근데 지금 is this는 묻는 말이죠. 그래서 원래 이 뜻인데 묻는 말로 바뀌었으니까 이니. 그래서 무엇이니 이것은, 이것은 무엇이니가 된 거예요. What is this? 됐습니까? 오케이. this는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? is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. 이것은 무엇입니까? 그랬더니 그거는 뭐야? 그건 딸기야. 그건 뭐 파인애플이야.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오케이. is이니까 is랑 함께 쓰는 건 be 동사 뭐다? is. 그러니까 what is this? 이렇게 물어봤네요. 오케이. 물어봤더니 what's this?라고 물어봤. What's this?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한 개를 뭔지 물어보고 싶을 땐 what's this 합니다. 아, 오늘은 혹시 these 배웠나요? these 배웠나요?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. 오케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예요. 바나나 아이죠. 자,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? it is의 줄임말이고요. 자, it은 뭐 대신 왔어요? 아까 전에 this 대신 왔죠. 이것, 이거 뭐니? 그랬더니 그거 바나나야. 이것이란 말 길어요, 짧아요? 오케이. 이거보다 길어요, 짧아요?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짧은 거 is로 바꿔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한 거하고 똑같냐? Is it? 했더니 대답할 땐 it is. 뭐라고 물었더니 is it? 했더니 it is라고 대답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에 여기에 on은 왜 있을까요?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데 한 개면 한 개라고 꼭 밝혀요. 오케이. 그것은 바나나입니다. 하지만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의 바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다음에 이쳐 바나나. It's a banana.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이것은 무엇인가요? What's this? What's this? 그랬더니 그것은 파인애플입니다. 오케이. It's a pineapple 어떻게 쓰나요? P-I-N-E-A-P-P-L-E. 그렇죠. It's a pineapple. 그러니까. 오케이. 그래서 a pineapple은 무슨 뜻이니까?
하나의 파인애플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? 무엇 파인애플 서로 어울립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파인애플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뭐가 돼서 what이 돼서 제일 앞으로 가죠. what 그 다음에 it is는 묻는 말, it is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it is의 묻는 말 버전. 그거 뭐니? What is it? 했더니 it is a pineapple. 그래서 무엇 pineapple 서로 짝을 이루고요. Is it은 묻는 말이니까 대답할 때는 is it을 뭐로 바꿔서? Okay, it은 뭐 대신 왔다? Okay, 그래서 이거 뭐니? 했더니 파인애플이다.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It's a pineapple. 오케이, 이거 뭔가요? What's this? What's this? 그랬더니 이번에는 키위예요. It's a kiwi. It's a kiwi 쓰는 법? KIWI.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쳤던 거. 배는 뭐예요, 배? Pair 쓰는 법? PEAR. 그렇죠. What's this? 했는데 배면 뭐라고 하겠다? It's a pear. 이게죠. 밴데요. 네. 그 다음에 딸기, 뭐예요? 스트로베리, 어떻게 써요? AWPERRY. 그렇죠. 자, AW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? 둘이서. 오. AW는 힘을 합쳐서 뭐가 된다? 오. 그래서, 스트로, 베리가 된 거, 스트로베리. 됐습니까? AW는 O 됩니다. 오케이. 단어 시험 잘 쳤고, 물음표 빼고는 다 잘했네요. 오케이. 성취도 좋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